오늘은 꼭 물어봐야지. 우리가 무슨 사이인지, 더 이상 이렇게 애매한 사이로만 지낼 순 없는. 아유,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니까. 하여튼 말 안 들어. 누구냐? 아, 근데 카페 요즘 왜 안 와? 안 온 지 일주일은 된 것 같은데. 난 매일 갔는데 오빠가 나 안 보던데. 오빠 요새 바빠요? 응, 완전. 겨울이라 그런가? 사람 너무 많아. 다 쫓아내고 싶어. 그냥 문 닫고 쉴까? 그래, 바빠서 연락이 잘 안 된 걸 수도 있잖아. 그래도 이렇게 늦은 밤에 만나러 오는 거 보면 우리 사이가 아무 사이가 아닌 건. 잠깐만. 네. 여보세요? 어, 형. 아, 나 방금 가게 문 닫았는데. 형 어딘데? 나 지금 아는 동생 잠깐 만났는데 금방 갈게. 아는 동생? 아, 좋아. 어? 야, 너 이게 빨갛다. 어. 짜잔! 신메뉴, 딸기라떼. 내가 엄청 고민해서 만들었어. 한번 먹어봐. 혁신적인 메뉴라고 볼 수 있지. 오, 그럼 이거 제가 처음 먹는 거예요? 지난번 신메뉴도 내가 처음 먹어봤었는데. 어, 먹어봐, 먹어봐. 사실 어제 회원이가 조금 맛보긴 했는데. 역시 맛없다. 맛있어요. 아, 진짜? 역시 내 미각을 알아준 거 너밖에 없다니까. 먹어. 지난번 신메뉴도 유인이만 맛있다고 했었지. 저 표정을 볼 수만 있다면 이런 건 열 잔도 더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잘 먹는 거를 보면 흐뭇하다. 다음엔 키이라떼도 만들어줘야지. 오빠가 저렇게 가만히 쳐다보면 아닌 거 알면서도 나 오늘 좀 예쁜가? 화장이 잘 됐나 마음껏 착각하게 된다. 오늘 왜 불렀어요? 이거 먹으러. 네? 이거 먹으라고. 그게 다? 응. 응? 정말? 진짜 이것 때문에 부른 거라고? 장난이야. 할 말 있어서. 얼굴 보고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아이, 진짠 줄 알았네. 무슨 할 말이야? 내가 너한테 이러는 거 그만해야 할까? 오늘 오빠가 부른 건 역시 중요한 말 하려는 건가? 아니면... 책임지지 않을 거면 괜히 오해하게 만들지 말라는데. 앞으로는 네가 오해할 일 없을 거라고 말해야 하는데. 무슨 생각하는 거지? 역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는 건가? 까먹었다. 그러기가 싫다. 네? 아까는 생각이 났는데 기억이 안 나네. 네가 계속 오해해줬으면 좋겠다. 너는 나를 계속 좋아했으면 좋겠다. 뭐예요? 전 새로운. 아, 새로운 인턴? 난 새로운 본부장입니다. 기획안 멀었습니까? 직장인 타겟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코나, 티볼리, 스포티지 같은 SUV 전용 쿠폰을 만들자. 이유는? 큰 차를 탈 일이 꽤 있지 않을까요? 근교에서 팀 워크샵 진행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직장인들은 외근이 잦으니까 말리부 스팅어 같은 세단도 좋을 것 같고. 이거 외에 더 매력적인 TPO와 차 좋은 게 있을까요, 김진영님? 그러니까 차 종류가 엄청 많은데요. 주말에 데이트하는 뚜벌 귀족들에게 기분 전환할 수 있는 벤츠 C200, 미니 클럽맨, 지프 레니게이드 같은 수입차도 어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말이 내가 탁 저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김 팀장님, 여기 쓴 폰트 말이에요. 가독성이 아주 좋은데 무슨 폰트였죠? 아, 폰트. 이게 뭐였더라?
제가 요즘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깜빡깜빡하고 그래요. 아, 생각났다. 휴먼 굴림책? 그거 맞아요. 휴먼 굴림책. 그래요, 맞아요. 아랫사람 빡세게 굴려서 만든 기획안이니까. 휴먼 굴림체로 작성했겠죠? 네? 맞다. 근데요, 사라씨. 혈액형이 뭐예요? O형이요. 생일은요? 10월 30일. 그걸 왜 물어봐요? 그럼 본부장님은요? 2월 9일이에요. 부장님 생일인데. 그렇게 부자에 친구도 많은 사람이 혼자 밤새는 건가? 밥은 먹었으려나? 본부장님 계세요? 사라씨, 아직 퇴근 안 했어요? 니고 어쩌면 사람도 완벽하지 않은 모습에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을지도 모른다. 아, 좋을 것 같은데. 뭐예요? 아, 우산 필요하실 것 같아가지고. 안 사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 염둥아. 실패야.